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어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장 폐지라든지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요, 이런 부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BTS라든지 그 트와이스가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엔터 업계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콘서트로 수익이 더블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도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매출 창구가 하나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반 만에 잠실 종합 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춤했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주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이익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BTS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과 12월 달에 총 4회 정도 미국에서 공연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 대한 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서 매출을 올려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 온라인에서 진행이 됐던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됐던 그 화면들, 영상을 찍어갖고 또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익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모처럼 열리는 국내 대면 공연인데다가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려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5만 명이 다찰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게 또 걱정인 거죠. 아무리 좀 방역이 조금 느슨해지고 뭐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한들 5만 명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끔 국가가 놔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에 이제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이 어떠한 그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 콘서트가 사실상 전면 금지가 되면서 엔터사들은 온라인 콘서트로 매출 공백을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속속 재개가 되면서 온라인 콘서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기존 공연에 대한 추가 매출을 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온라인 콘서트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해외 팬들이 많은 케이팝 특성상 세계 각국의 팬들의 치열한 티켓팅 없이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8K 화질의 동영상이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 6개의 앵글로 공연을 중계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생겨서 오히려 온라인 콘서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요, 온라인 콘서트는 그 오프라인보다도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아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BTS가 2000년 10월에 개최했던 랜선 콘서트 보면은요, 99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540억인데, 한 440억 정도가 지난해 미국에서 한 4차례 정도 콘서트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티켓값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본다라고 보면.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4월에 열렸던 비욘드 콘서트 랜선 콘서트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공연인 슈퍼엔 공연에만 7만 5천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 2억 5천억 정도 25억 정도를 매출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이죠. SM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한 신년 무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61개 지역에서 5,100만 명이 상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청을 해갖고 한국 온라인 콘서트 최다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BTS가 99만 명인데 이 5,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도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서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M이라든지 JYP가 손을 잡고 온라인 콘서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합작법인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했죠. 당시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사업 모델을 주목을 받았다. 그 다음 하이브랑 YG는 손잡았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솔루션 기업인 키스위의 법인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할 거고요. 이 회사는 온라인 콘서트를 중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베뉴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TS의 서울 콘서트를 비롯해서 올해 각 엔터사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잇따라 열릴 전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월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LA 공연이 있고 3월 BTS는 서울 공연이 있고 4월 트와이스는 일본 공연이죠.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NCT의 일본 공연까지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각 회사마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굉장히 그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24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상승 속도를 보면은요.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에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이 엔터사들이 무난하게 공연이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가 잠시 중단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여기 언저리에서 조금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요 라인을 돌파해주는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되면 좋았겠지만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 공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러시아라는 지정학적인 뉴스라든지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성장주들의 하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잡아 들어왔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안 잡았다 그러면 여기 라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언저리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선착순 마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끔 내가 아직 이 이벤트를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저희한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갑자기 없어지면 이벤트 종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 잃고 슬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1기는 좀 우수한 성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2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이것도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허브 경제 TV라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한 번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뭐 시간을 좀 투자해서 경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매매를 하느냐 이런 매매 하는 거예요. 뭐 일동제약 같은 이런 매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코넥 같은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매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저희 VIP 주주님들이랑 뭐 무료 체험이니까 다른 종목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매수가 똑같은 매도가가 나갈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